세계적인 대재앙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방역전이 강도 높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개성시에서 악성비리수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방역사업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월 29일 현재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716만 2,499명, 사망자 수는 66만 9,09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피해 상황을 놓고 볼 때 단 한 명의 감염자라도 제때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 그를 통한 1차, 2차, 3차 감염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무더기로 발생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처럼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그 전파 경로와 잠복기일이 애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방역학적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습을 막는 데서 중요한 대책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규정대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와 길거리를 오갈 때 공공장소들에서 사람들과의 간격을 일정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미리 막는 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손 씻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가 손 씻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공공장소와 가정에서 많은 물건들과 접촉한 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휩쓸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학교, 상점, 식당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 집단적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들과 열차, 지하철도, 버스를 비롯한 대중운수수단들에서 체온 재기와 소독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는 식료품 포장지에서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경내에 악성 바이러스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조건에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최대 비상체제에 맞게 비상방역지휘부의 지위에 하나와 같이 절대 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하며 제정된 방역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